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갈게요. 자, 38번 문제 갑니다. 이어서. 자, 출산 휴가 전후 휴가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근로기준법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보시면 5번이 틀렸나 왜 틀렸나 취업 규칙으로 되어 있나 보시죠. 사용자는 임신 중에 여자의 출산 전후 휴가를 며칠? 90일. 쌍둥이는 120일 줘야 되죠. 그때 유급 며칠? 45일. 60일. 출산 후. 네. 그 다음에 유급휴가 60일, 75일이죠? 줘야 된다. 또 하나 있었죠? 유급휴가 뭐? 3일. 뭐요? 아니, 난임치료. 네, 하루죠? 3일에서 3일 줘야 된다. 하루가 유급이죠? 난임치료 요번에 개정됐다 그랬어요? 응, 기억하세요? 남자는 5일, 3일이죠? 여기서. 그 다음에 요거 3번 질문. 사용자는 12주, 36주 이후에는 2시간. 그 다음에 8시간, 6시간 단축 허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동등한 임금 복귀시켜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성희롱, 그죠? 성희롱 대부분 개정됐다 그랬어요. 그거 다시 한번 보세요, 문제.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그랬고, 반드시 그 당사자하고 협의해야 된다 그랬죠? 예, 그거 바뀐 거다. 반드시 좀 체크 좀 하시고. 근로시간은 뭐예요? 대통령용으로 된 거, 취업규칙은 아니죠. 대통령용으로 돼 있는 거, 요거 한번 체크하시면, 요거 이제, 휴일 90일, 120일, 출산 예정 45일, 90일, 유급 65일, 75일 숫자적으로 쭉 기억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퇴직금 중간에 이것도 바뀌었어요. 요번에. 그래서 제가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퇴직금 중 정산 사유 바뀌었죠. 153 기억해야죠. 153. 그죠? 자, 본인 명의죠. 배우자 명의 아니에요. 본인 명의로 구입했을 때, 그 다음에 몇 개월? 6개월이죠. 6개월로 해서 질병에 대해서 유용했을 때, 사용자 정년 연장 보장 조건으로 단체 협약이나 규칙 등을 통하여서 줄였을 때 가능하죠. 그죠? 근데 또 하나 있죠. 요거. 법률 개정으로. 요번에 법률 개정되면서 그냥 주는 경우가 있어요. 법률 개정으로. 그때도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도 중간에 요게 들어갔다고. 법률 개정에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에 의해서 근로시간이 단축된 나한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퇴직금 자체가. 그랬을 때도 뭐 중간 정산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153. 사용자 근로자 합의에 따라서 소정 근로시간은 하루에 1시간, 주에 5시간, 3개월 계속될 때도 어떻게 한다? 중간 사유다. 요게 개정됐습니다. 요거죠. 요게 개정됐어요. 이게 단체병 여기서는 전에 거기 때문에 안 나왔을 거야 아마 전에 거기 때문에 본인 명의 전세 보증금 일회 한정 그다음에 5년 있죠 파산 퇴직금 정산할 때 개인 회사 할때 5년 그다음에 임금이 줄어질 때153 있고 여기 3개월 이상 그죠 거기 안 나왔는데 지금 법으로 나한테 피해 줬을 때그 부분 빠졌어요 여기서 제가 안 넣었네요 근데 요거 하고 또 하나 볼게 있어요. 연차 휴가 보시죠. 연차 휴가는 6개월 전 기준에 대해서 10일 이내에 알려야 되죠. 서면으로. 네, 연차. 그래도 안 썼어. 2개월 안에 다시 한번 보내죠. 요거 사실. 연차. 요거 다시 한번. 연차 사용 촉진이에요. 쓰라고 하죠. 근데 규칙 사유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했는데도 안 쓰면은 소멸되는 거죠. 네. 아파트에 돌아가면 연차를 많이 쓰라 그럽니다. 대표에서 돈안 주려고. 네, 많이 쓰라 그래요. 근데 거의 연차를 안 쓰려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관리. 또 나왔네, 관리. 어떤 부분의 관리냐. 뭐죠? 사업 주체는 입주자에 할때 징수하여야 한다. 뭐를? 예치금을. 입주 예정 관리 체결하고 공영부에 징수하여야 한다고 할수 있다고 했어요. 관리비 예치금은 할수 있다라고 했죠. 하여야 한다가 틀렸죠. 강제상으로 돼 있잖아 지금. 틀렸고 3개월 미만 요거 잘 보세요. 그죠? 3개월 미만. 그죠? 뭐 회계연도 시작할 때 예산 수립 사업 계획은 받아야 하는데 내가 10월 달에 입주한 거예요. 10월 달에. 그럼 3개월 미만이잖아요. 그죠? 그때는
그때는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짧으니까. 요 문구 뒤에 문구도 다만 회계연도 시작하기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요거랑 똑같은 게 있죠. 6개월은 뭐예요? 동대표 임기. 6개월 미만일 때는 회수에 들어가지 않죠? 예, 요거 기억 한번 해주시고 하자보수 보증금을 공사 지급 할 때는 입주자 대표회가 선정하고 집행하는 거 맞죠? 예. 그 다음에 입주자 등은 기존 사업자의 서비스 만족하지 못할 때 뭐 받으라고? 과반수 받으라 했죠. 과반수 동의 받고 입주자 대표회는 그거 요구에 따라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300세 이상은 300세 이상이에요. 의무관리 아닙니다. 300세 이상의 공간관리 주체는 반드시 회계감사 받죠. 몇 개월 안에? 9개월 안에 받죠. 다만 뭘 때? 3분의 서면 동의에 그렇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장기성 충당금 계획 수립 마치셨어요? 이거 30년 25년 20년 마치셨어요? 네, 마치셨죠. 모르타르 마감이 10년이고 나머지 몇 년이죠? 몇 년? 20 예. 몇 년? 보세요. 예. 자, 보세요. 발주. 그죠? 발주. 예. 20, 30년. 뭘 발주해요? 오피스 소변물을 발주한 거죠? 그죠? 오피스 소변. 오배수관, 피레, 스프링, 소화기, 변압기, 보안등 고가수조는 25년. 아, 지금 계단에 소동이 났죠? 배수펌프 때문에 물난리 난 거죠. 자, 그럴 때는 20년, 나머지는 기타, 그 다음에 하죠. 뭐가 급배기 순환 밸브가 자주 마모됐다 하잖아요. 급수펌프, 배수펌프, 홈네트워크, 펌프 관련된 것들. 그 다음 보수를 해야죠. 9년짜리. 그 다음에 보안하고 같이 치를 도와서 하는 거죠. 요 내용들 한 번쯤, 마지막 전날 한번 요 동영상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암기법을 보시면, 이 정도 나오면 바로 마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상 지문 하나로 나온다 그랬죠. 전에 아까처럼 이렇게 썩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문 하나가 나간다 그랬잖아요. 왜, 왜? 소방 때문에 했다니까. 소방. 아, 소방은 소방 관리사에서 하지 왜 자꾸 일로 가지 들어온지 모르겠어. 소방 때문에 얘네 문제도 가지고 있잖아요. 맞춰야 되니까. 그다음 하자 보수 절차. 하자 보수 절차 며칠이에요? 20일이죠. 20일.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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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구분해야죠. 입주자 대표하고 관리주체하고 입주자의 하자에 대한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 15일 이내에 하자 보수를 해야 되죠. 그죠? 요구를 하면. 그 다음 사업주 설계자는 담보 책임 기간에 된 것도 심의 조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진단할 때 며칠 안에, 20일 안에 당사자에게 지출해야 되고, 진단도 마찬가지죠. 20일 안에 해야 된다. 요 부분. 자, 하자 보시죠. 2년, 3년, 5년, 10년. 2년 몇 프로? 2년 몇 프로? 예? 예? 2년 몇 프로로 해서 이거 보고 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렇죠. 그렇게 오지면 헷갈린다니까요. 자, 5, 10, 20. 마지막에 20. 그다음 25. 15, 40. 이거 보고 해보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다 합치면 몇 년이에요? 20이래죠. 100분의 20, 100분의 25, 40, 얘가 두 개 5, 그래서 15. 이렇게. 그냥 하면 모른다니까, 여러분들. 알 것 같죠? 막상 가면 몰라. 뭔가 이미지를 가져가야 돼. 아, 딱 찍으면 되는데, 지나가면 한 대, 된장국 안 먹고 가면 잊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이걸 2, 3, 5는 기억나잖아요. 왜? 이걸 아니까. 그러면 다 합치면 몇 년? 20년이 맨 끝에 가잖아요. 그 다음에 5는 25, 2개 15, 나머지 40 이렇게 가라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하면 안 잊어버려요. 저도 이렇게 왔다가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미지를 한번 가져갔더니 거의 안 해요. 보면 다 기억나더라고요. 자, 여러분하고 저와 똑같습니다. 안전진단은 뭐예요? 시장군수청장은 이때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의뢰할 수 있다는 거죠. 안전군으로. 그 다음에 10년 차가 뭐예요? 주요 구조부에 대해서 주요 구조부 아닌 거 기억나죠? 예, 그 차이 지문은 나오죠. 주요 구조부 아닌데 10년을 넣으면 지문 틀리죠. 반드시 지문은 얘네가 아닙니다. 제외하는 거죠.
그다음에 난방설비, 주택 건설 기준의 난방설비죠. 난방설비는 요게 바뀌었어요. 오피스텔 구획한다고요. 예, 질문 바뀌었어요. 난방 구획하고 방 구획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보일러 윗부분 0.5에 10이죠. 10cm 구멍 양쪽 위에 뚫고 위에는 배 저기 배출구 흡입 들어오잖아요. 그다음에 0.5에 환기창을 만들어야 되고 전기는 필요 없고 온돌 지금 바탕 단열 체온 배관 마감 몇 가지로 하나 둘셋넷 다섯 가지네요. 그죠? 다섯 가지로 그다음에 몇 cm 지면 바닥 10cm죠. 10cm 방습 처리해야죠. 위에 단열재 위에다가 그다음에 요거죠. 요거 쓰기 나오면 맞추셔야 돼. 관류율, 열 관류 저항 매트 60% 70% 나오면 여러분들 가로 눕기 맞추셔야 돼요. 요거 때문에 사실 한 거예요. 요거 때문에. 요거 때문에. 예, 난방 설비. 그다음에 이렇게 요 지문 딱 나오면 구분하는 거예요. 예. 자, 보시면 방습 처리해야 되는데 보시죠. 다시 한번. 열 관류 70, 60%, 10cm 방습 처리해야 된다는 건 사실. 그다음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상부 마감층, 배관열, 체온층, 단열층, 바탕층. 네, 보시면 되고. 자, 공동회원사 캐피테이션. 그죠? 알죠? 예. 네. 이건 다 맞추셨죠? 이 문제는, 예? 네? 네. 빨대 커야 되죠. 예. 네. 빨대 커야 됩니다. 적게 해야 되고, 낮아서 해야 되고, 요거는 아마 다 맞췄을 거예요. 요번에 이제 시사성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청소구, 요게 좀 바뀌었어요, 요번에. 청소구가. 요번에 좀 기준이 좀 바뀌었어요. 보시면, 요거 4번이 틀렸어요, 4번. 보세요. 수평면 30mm 청소구를 설치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무조건. 그다음에 45도 방향으로 청소구를 설치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은폐될 때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죠. 그다음에 직각에 직각 모든 청소구는 배수를 직각으로 청소하고 열수 있게 설치해야 된다. 100mm, 125mm 청소를 하는데 여기 기준 보면 광경이 150 이하 청소구는 45, 450mm 작업 공간을 둬야 되고 광경이 200 이상인 경우는 900mm 이상 청소 공간을 둬야 된다. 여기 좀 바뀌었어요. 요 부분. 질문을 한번 보세요. 그다음에 46번. 요게 이제 저번에 경계 차단 소리 기억나시죠? 차단 소리. 요거 맞히셨죠? 예? 예, 요거 맞히셨죠? 자, 보시면 묵은 벽돌 얼마? 20 맞잖아요. 근데 뭐야? 포함이라 했잖아요. 제가 아니잖아. 포함이라 했잖아. 비장 마감 포감. 그죠? 포함해서 20cm라고 했어요, 분명히. 어디 거지? 위판까지 다 깨야 되고, 소리 차단해야죠. 그죠? 빈틈없다 해야 되고, 콘크리트 슬래브는 210, 그죠? 그 다음에, 보는 150, 보와 기둥은 150으로 하고, 경량은 얼마? 58, 중량은 50, 그죠? 그 다음에 3층 이상은 경계복으로 한다 그랬죠. 4층은 뭐? 피난, 대피 공간. 4층 이상 대피 공간. 둘일 때는 3제곱미터, 하나일 때는 2제곱미터. 2제곱미터 대피 공간 경계벽 해야 된다는 것. 요거 다시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여기 질문 볼게요. 세대수 기준합니다. 주택 건설 기준에 관한 세대수를 기준하죠. 경계벽 다시 한번 보세요. 요거는 저번에 지난해 질문 나왔던 거예요. 그죠? 12, 15, 20. 15, 12, 20 포함이에요. 네, 보시고 이게 요번에 이제 기출 문제 나올 수 있는 기출 가능성이 있는 게 210, 150이죠. 그 다음에 558, 50인데, 이거 뭐요? 제외하는 거 있죠? 제외하는 거 뭐요? 라멘의 발코니 현관, 그 다음 화장실 제외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 500세대 이상은 뭐, 결로 방지해야 된다. 계단은, 저기, 뭐요? 이게 120cm에 2.5m 봐야 되고, 논슬립 해야 된다. 이 정도는 아실 수 있어요. 요거 좀, 귀 있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안전관리 기준 진단사항. 이거 나오면 다 틀렸을걸요, 아마? 네, 이거 40초면 나오면 다 틀렸을거예요, 여러분들? 왜요? 아니에요. 맞았어요? 아마 이거 다 틀렸을거예요. 왜? 얘 때문에 틀렸지. 점검이 아니지. 안전진단이지.
해빙기 진단, 우기 진단, 월동기 진단, 안전 진단, 위생 진단. 여기 안전 점검을 해놨잖아요. 왜 그랬냐면, 이 다섯 개 쓰려면 써야 돼요. 먼저. 해빙기 진단 쓸 수 있어요? 우기 진단.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이것만 알고 있단 말이야. 그죠? 제가 일부러 이거를 점검을 한번 넣어봤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 근데 중요한 거는 해빙기 진단, 우기 진단, 위생 진단, 안전 진단, 월등기 진단을 먼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앞쪽에서 가로두기 나오면 어떨까요? 그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게 나가야죠. 그죠? 1년, 1년, 연 이해, 마지막에. 그죠? 이게 가야죠. 이게 앞에가 안 돼 있으면, 그래서 제가 일부러 요거를 참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그 제가 이거 만들면서, 아, 이건 다 틀릴 것 같은데. 이러면, 네, 이거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이런 거 막 봤을 거예요. 다 이래, 이래. 다 이래고 마지막 이해잖아요. 다 맞는데 뭐가 틀리지? 아, 요거는 잘 모를 것 같아. 아마 이것 때문에 그래서 맞추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이거죠. 이거. 안전진단. 먼저 그걸 먼저 보라고요. 네. 그게 먼저 답이에요. 해빙기 진단, 위생 진단 먼저 답이라고요. 네. 우기 진단까지. 우기 진단 제 이름 있잖아요. 우기성이라고. 네. 아셨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위생 진단 반드시 얘만 이고 나머지 다 일이죠. 분기 일에. 네. 제가 이거 그러실 것 같더라고. 제가 하면서. 저도 처음에 답 못 찾았어요. 이렇게 해놓고. 만든 지는 오래, 그죠? 만들 때 만들었는데, 답이 뭐지? 내가 그래서, 내가 이거 생각하고 했는데도 내가 실제 답 찾지 못 찾겠더라고. 자, 안전관리 계획 다시 봅니다. 자, 해빙기 진단, 우기 진단, 월동기 진단, 위생 진단, 봐야죠. 안전 진단. 안전 점검이 아닙니다. 안전 점검은 아니에요. 111, 여만 이자요. 분기. 그 다음에, 교흡이, 담화, 연중, 노숙. 아시죠? 저우어, 나머지 쫙. 그죠? 승강기만 별도죠, 승강기만. 승강기법에 따라서. 네. 그죠? 네, 이렇게 됩니다. 요거 누가 한다고요? 시도지사가 이제 계획도 잡는다고 세부사항 합니다. 시도지사가 요 뒤에 있어요. 밑에 단서조항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시도지사가 또 하는 거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허가심의. 이거 뭐가 틀려요? 예, 못 찾아요. 이거를 지금 안 보이는데, 이게 전체 3분의 2 뭐예요? 뭐가 아니에요? 아니, 보세요. 전체 3분의 2에요. 전체 3분의 2. 파가 나오면 뭐가 나와요? 위해가 나와야 된다니까. 여기에 위해가 나와야 얘가 잡이 된다고. 위해가 없잖아요. 파손 철거가. 그래, 틀린다. 위해가 틀려요. 그쵸. 비는, 비 내려보면 무조건 구조가 나와야 된다니까. 여 파손 쪽에 뭐가 있어? 위에가 나와야 된다고. 다시 정리합니다. 비는 무조건 구가 나와야 되고요. 파는 위에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3분의 1 봐야죠. 변경 맞죠? 전체. 얘는 뭐예요? 전체잖아요, 당연히. 용도 폐지도 뭐예요? 공리시설이니까. 얘도. 복리시설이잖아요, 중축. 그죠? 당연하잖아, 3분의 2. 그죠? 얘가 아니잖아, 얘가. 얘는 뭐가 나와야 되나? 위해 방지 나와야 된다. 봐요. 위해 방지가 나와야 돼.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청에 부디하고 인정한 때라고 나와야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요거 정리하십시오. 요거는 뭐 그냥 나오면 그냥 딱 답이 딱 보여야 돼. 전체 해당 동은 딱 나와야 되고, 그죠? 구분 딱딱딱딱 나와, 눈이 딱 들어와야 돼요. 이게 제일 최고 쉬운 거예요, 사실은. 최고 쉬운 거예요. 자, 이제 주관식 합니다. 회계감사에 대한 각각 0.5점입니다. 썼죠? 뭐? 몇 개월? 그렇죠. 9개월. 뭐? 재무상태표? 운영? 네. 운영성과표 몇 년, 몇 년? 1년에 1,000만 원. 요 지문은 없어요, 원래, 여기에. 제가 따로 가져온 거예요. 과태료 쪽에서 이걸 가져온 거예요. 같이 보라고. 한, 세트로 보라고. 원래는 하나 나온다 그랬죠? 그죠? 두 개 나오면 두 개 다 맞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그 0.5씩 준 거는 여러분들 집중하시라고.
그래서 1년, 2년은 따로 가지고. 보세요. 핵야, 감사 정당 사유적 조사 기피할 때 1년, 2년, 1년. 자, 관리, 마찬가지죠? 사용자. 임의할 때 연서 의결로 할수 있고,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기부분 처분 주석. 9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는 것. 네. 보세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해야 되는 거고, 3분의 2 이상 서면을 그러지 아니한다. 라까지 요거죠. 뭐, 300세대 이상이에요? 의무관리 아닙니다. 네. 회계사들이 옵니다. 두 명이 와요. 두 명이. 회계사 두 명이 옵니다. 사무실 직접 와요. 그래서 우리 아이디 비번 다 줍니다. 그리고 통장 본인들이 다 띄워볼 수 있게끔 위임장하고 도장 다 찍어줍니다. 그럼 그네들이 가서 다 확인하고 합니다. 자, 도시가스법 한번 보시죠. 가스계량기예요. 2루베, 3루베 뭐 있죠? 5루베, 7루베 홀수로 갑니다. 자, 몇 메다? 2메다. 그 다음에 얼마? 1.6에서 2메다. 1.6에서 2메다. 예, 보통 얼마 나오죠? 60, 30, 15 나오죠? 예, 60, 30, 15 나오죠. 예, 보시고 그럼 요걸 이렇게 한번 보시죠. 도시가스는 500세대 이상의 애들은 해야 돼요. 예, 이건 이제 LPG 얘기하는 거예요. LPG 500세대 이상은 시도지사가 권고사항을 할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압력, 그죠? 이게 하나의 지문으로 나오면 여러분들 중압일 때는 0.1메가파스칼 이상 1메가파스 미만이라는 걸 알아셔야 된다. 그죠? 1메가파스칼을 기준으로 하시면 되죠. 중, 고, 저. 그죠? 요거 뒤에 거를 기준으로 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지문으로 나오면 여러분 반드시 요거 맞추셔야 돼요. 그 다음에 거리 60, 30, 15, 2메다. 그죠? 지지, 뭐, 기기, 단, 뭐, 엑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60, 30, 15, 2m. 개폐기, 차단기, 전멸기, 굴뚝. 도색, 황색, 붉은색. 노출할 때는 그냥 이중띠, 그죠? 이중띠로 할수 있고, 기본적으로 1m 이상에서 삼색, 이중띠로 하면 되는 거할수 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 흐름. 옛날 문제였었어요, 지금. 흐름 방향, 최고 압력, 사용 가스가 LPG냐 도시가스냐 표기하라는 거고, 지하에는 표시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범죄조회 용어를 쓰세요. 이것도 새로 바뀌었어요. 범죄조회 해야 됩니다. 네, 누가? 선거관리위원장이 해야 되는데, 선거관리위원장이 없어요. 입주자 대표회장이 없어요. 그렇죠. 그게 지금 답이잖아요. 네, 해야 돼요. 여러분들 돌아가시면 대표자 등록할 때 반드시 제가 합니다. 실제적으로 선거관리위원장에는 없어요. 유저 대표회장이죠. 대표장이 없어요. 싸웠거든 우리. 야, 니네 나하고 나 동시에 나가자. 탈퇴하자 해서 나간 거예요. 사퇴한 거예요. 그 누가요? 이거 진행해야 되는 게.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중에 또한 사람 호선하면 되는 거고, 세 명이냐 다섯 명이냐 아홉 명이냐 따지면 되는 거고, 그때 누가요? 무조건 관리사무소장이 할수 있다고. 이걸 이게 돼야 뭔가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법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기관장에게 범죄 경력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파산까지 다 확인합니다. 법원까지 다 가요. 네. 자, 관리사무소장 그래서 한 겁니다. 여기 바뀌었어요. 좀 내용이. 자, 보시면 해임에 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 해야지, 구성해야지죠? 그죠? 뭐를 위해서? 입주자 대표 선출하기 위해서는 구성하는데, 500세 이상은 작년에 가로놓기 나왔죠? 5명, 9명. 500세 미만은 3명, 9명. 관리위원장은 호선하죠? 500세 이상은 어떻게? 관리규약으로 위촉할 수 있죠. 누구를? 소속위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각 지부별 다 있죠? 그 사람도 위촉할 수 있고. 근데 여기 500세대 이상인데 의무관리라고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지문이. 500세대 이상이에요. 의무관리라면 여러분들 헷갈린단 말이에요. 여기 기준이 500세대잖아. 그래서 500 같이 따라가야 돼요. 아, 그럼 안 잊어버리지. 아, 의무관리 틀린, 바로 나와야 돼. 이게 연관성을 가지란 말이죠. 그 다음에 선거관리 과반수, 당연히 다 대표결로 과반수 의결 찬성으로 다 가는 거고, 관리규약 정할 수 있어요. 해임에 관해서는 관리규약 정하고, 근데 그 선거관리 결격 사유가 있죠. 보면 동대표 후보자 안 되죠. 그죠? 대표자도 안 되고, 직계 전선도 안 되고, 여기 미성년자 안 되죠.
피성, 피한 되죠. 그 다음에 해촉, 남은 기간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요거죠. 사태 안 나왔나요? 여기 안 나왔네요. 시군구에 이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선관련 됐고. 자, 이거 장기선 계획 얼마죠? 얼마로 하셨어요, 여러분들? 시계 넣으면 다 되죠? 9,000. 9,520원 절삭하면 되니까 원단 절삭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돌아가면 이제 머리 아픈 거죠. 이거 하려면. 네, 진짜 머리 아픈. 이게 아까 우리가 알았던 게 173개 항목 있잖아요. 아까 50년, 20년, 30년, 25년, 20년. 이거를 얘 계획에 따라서 이제 공사하는 거죠. 얼마? 얘를 9,520원을 부과하면서 아까 우리가 외웠던 30년, 25년, 20년, 10년, 15년 쭉 있죠. 걔 73개 항목을 돈을 걷었으니까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나눠서. 그 외운 주기대로. 요 내용이죠. 이거. 여기 안 나왔어요. 문제. 그동안 나오다가. 근데 이게 장기선 계획, 이게 엄청 현장에서는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실무 가면은 이게 더 어렵습니다. 여기 이제 관리 규약 요율까지 나와요. 제가 거기까지 문제 만들면 그게 문제가 될까봐 제가 안 만들었어요, 사실은. 실무에서는 관리 규약 요율이 있어요. 10년에 몇 프로냐. 거기다 놓으면 거기서 계산하는 방법이 또 틀려요. 그래서 그거 문제 만들면 문제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요거까지만 기본 문제만 만들었어요. 자, 보시면 장기선 총액이 얼마예요? 20년이라고 했잖아요. 연간 8천만 원, 20년 얼마예요? 그죠? 1억 6천. 16억이죠, 16억. 16억에 100제곱미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100이 올라가 있고, 총공급 면적이 7만. 그죠? 이건 다 허수죠. 요것만 보면 되죠. 그 다음에 12개월, 계획기간이 몇 년? 20년이니까 나오면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제 관리 규약으로 얼마를 걷느냐가 나와요. 현장 가면. 그럼 몇 프로에 몇 프로? 그거까지 가면 여러분도 머리 아프죠. 근데 그것도 계산합니다. 그게 4시간짜리예요. 그거 하나가. 근데 이제 여러분 실무로 또 봅니다. 자, 그래서 얼마? 9,520원. 요번에 이게 한 5년 전에 나왔죠. 5년 전에. 지금 이제 현장에서는 장기선 계획서가 엄청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시험으로는 안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축동력. 그죠? 얼마인가? 소요동력 얼마인가? 요거는, 요거만 기억하죠? 요, 그죠? 요거. 분당. 얼마? 환산해야죠? 1000 나눠하면서 0.36 나오죠? 그 다음에 전향정 뭔지 알죠? 흡입, 토출, 마찰. 예. 만약 이게 흡입, 토출만 나오고 마찰 수준 또 따로 지문 나오면 저기처럼 뭐 유리 어디서 할까? 예. 뭐 어느 부분에 몇 프로라면 그걸 합쳐서 전향정 구해야죠? 그렇게 유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좀 변수예요. 흡입, 토출, 전향정이 그죠? 토출하고 흡입하고 마찰 손실을 이게 합해서 지금 50메가파스 아주 악화로 돼 있지만 그 다음에 얼마? 요거 1mm 악화는 0.01 10kPa 요거 반드시 요거는 기억해야 돼요. 이게 안 주어진다고 이제는 1m 악화는 얼마? 10kPa 메가는 0.01MPa 요걸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그리고 집어넣으면 답은 딱 나오는 거죠. 다행히 여러분들 한 개수는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안 나온다 보면 그것까지 하면 머리 아프죠. 한 개수 구하는 거 작년에 나왔잖아요. 네. 네. 4.2kW죠. 네. 네. 아니 그렇죠. 네. 네. 자, 4점.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 업무. 지금 얘기했어요. 업무.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입주자 대표 회장은 대표를 하고 회장, 의장만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 사람 또 하는 거 뭐 있어? 인수인계 할 때 참석하는 것밖에 없어. 입주자 대표 회장이 법적으로는. 근데 권한을 엄청 누리고 있죠, 지금. 이 사람은 뭐예요? 대표고 회장이야. 그리고 인수인계 할 때 잘하고 있나? 이거 싸이 참관하는 거 먹고 이사하고. 이거밖에 없어, 법적으로는. 근데 엄청나게 지금. 모르니까 그래요. 알면은 이렇게 못하죠. 그 다음에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관리계약 직무에 따라 한다. 그게 뭐예요? 저쪽에서 공동체에서 보좌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뭐는 관리비 사용료 감사하죠. 감사하지 뭐. 그 다음에 감사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되죠.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게시해야 되죠. 그래서 감사 잘 안 합니다.
감사가 있어도. 그 외부 감사에 다 돌리죠. 근데 감사하게끔 돼 있어, 법에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안 하려고 그러지. 뭐 알아야 감사를 하지. 근데 그냥 저것만 하지. 내가 아는 지식까지만 얘기하는 거지. 법원에서 다 요구한 게 있단 말이야.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감사 받으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붕괴는 어떤 식으로 다 있단 말이야. 우리는 그대로 다 한단 말이야. 근데 이분들이 몰라. 모르니까, 모르니까 내대로, 내 방식도 안 되니까 자꾸 얘기한단 말이야. 이게 현실이란 말이야. 아는 사람 그렇게 하나, 대차, 아까 뭐 재무 상태표하고 운영 성과표 보면 딱 나오죠. 그거를 한 달마다 마감하잖아요. 1개월마다 마감하면 우리 공시를 하잖아요. K아파트에다가. 어다가. 나오죠, 이따가. 어다 공시해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다가 입력하죠. 자, 어린이 시설 봅니다. 안전관리와 보험에 대해서죠. 며칠 이내에 인도받을 날로 며칠 딱 나와야 되죠. 3개월 이내에. 그 다음에 15일 이내에. 그 다음에 몇 년에, 2년에 몇 시간, 4시간, 30일 안에. 이거 쫙 나와야 돼요. 이게. 네, 나올 수 있는 걸 만드는 겁니다. 따로 있는 걸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5개를 만든 거예요. 다시 한번. 관리 주체는 인도받은 날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배치 신고는 15일 안에 행정기관에 해야 됩니다. 이거 전산으로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전산으로. 그 다음에 교육을 받아요. 2년에 한 번씩. 2년에. 그 다음에 4시간. 이 교육도 제가 합니다. 어린이 시설. 그 다음에 30일 이내 보험 가입 해야 됩니다. 8천만 원, 2천만 원 있어요. 기본적으로 딱 들게. 얼마까지 들어가게끔 법으로 나와 있어요. 네, 30일 안에 가입해야 된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사업 주체에서 받으면 바로 하죠. 그 사이에 사고 나면 안 되잖아. 그죠? 네, 30일 안에 했다가 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 그죠? 바로 하죠. 이거 인수인계 동시에 바로 합니다. 네. 근데 대표들이 없죠? 누가 하죠? 이런 문제가 생겨요. 사업 주체에서 바로 하죠. 자, 관리비 공개 내역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디 하라고요, 이거? 지금. 다시, 어떻게? 네, 이거 딱 나와야 돼요. 정확하게 써야 돼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우리는 이제 현장에서 K아파트, K아파트라지만, 여러분들 일주일 후면 K아파트 하셔도 돼요. 왜? 자기는 다 딸 거니까. 축하드립니다. 네, 그때는 K아파트, K아파트 하시고, 지금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해야 되는데, 보시죠. 뭐, 관리주체는 매달이에요, 매달. 관리비, 사용료, 장충금액, 적립금액, 주택업자, 사업 선정 결과, 내용들을 어떻게 K아파트에 하거나, 둘 중에 관리사무 게시해야 되는데, 해야 된다는 거죠. 하여야 한다요. 공시하거나 하여야 한다. 여기 더 하나는 계약서까지 합니다. 계약서까지. 계약서 한 거 있잖아요. 계약서까지 공시합니다. 자, 73번 리모델링 허가 기준입니다. 리모델링. 나눠지죠? 그죠? 조합이 하는 경우가 있고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하는 경우가 있죠. 위에는 100%죠. 100%. 뭐를. 전체 동의를 받아야 되고 결의서. 그죠? 결의서에 구분. 여기 있죠. 구분 소유자. 그 다음에 결의서. 75, 50, 75죠. 네. 75, 50, 75. 한번 그래. 네. 75, 75요. 자, 구분 소유자 의결권을 75% 받고, 그죠? 별도 할 때는 50% 받고, 개별로 할 때는, 한동을 개별할 때 75% 받아야 된다. 요 사실. 다시 한 번.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는 전체 동의를 받죠.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 조합이 하는 경우에는 75, 50, 75를 받아야 되죠. 구분 소유권. 이렇게 한번 하시면 됩니다. 자, 리모델링 종이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리모델링. 두 가지가 대수선이 중축으로 나눠지죠. 그죠? 어떤 거를 주요 구조부를 증설하는 경우를 대수선이 하고, 중축은 어떤 거예요? 기본 면적, 세대에서 두 가지 나눠지죠. 기본만 보시죠. 원칙은 3. 10분의 3인데 예외가 있죠. 85는 10분의 4까지. 예, 그 다음에 세대수는 15%. 근데 여기서 또 나누죠. 그죠? 홀수. 15는 3, 14는 2. 이렇게 보라 그랬죠? 이거 헷갈리니까. 홀수로 보셔. 15는 3, 14는 2. 짝수는 짝수, 홀수는 홀수. 그 다음에 구조도 있어야 된다 그랬죠.
수직을 할 때. 머릿속에 들어오죠? 네, 보시죠. 또 하나 보시면, 자, 공동주택이 할 때 하고, 이제, 내레벽 처리 할 때 보시죠. 동의비율은 입자 전체 동의를 받아야 되죠. 사용자 관리. 리모델링 할 때는, 아까 얘기했죠. 75, 50, 75. 여기 나온 거잖아요, 지금. 그죠? 전체 할 때는 입자 전체 받아야 되고, 요게 조합이 할 때는 75, 50, 75 받아야 된다 했죠? 예. 네.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서 할 때는 단지별로, 동별로 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1층 전용할 때는 그러지 않아야 한다. 분양을 하지 않는 조건에서. 그 다음에 수직 초과할 경우에는 안 되죠. 그 다음에 내력표 처리하는 경우는 안 되죠. 그 다음에 이건 상가야, 상가. 상가는 어떻게 하라고? 같이 하라고. 그죠? 몇 년, 10년이 지났을 때, 그리고 구조에 이상이 없다고 했을 때, 같이 하죠. 그 다음에 10분의 1 이내에 해야 되죠. 건축 비율, 중축 안에서 해야 되는 것. 요거까지 한번 리모델링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번 기본 계획은 누가 한다? 오타. 그죠? 오타. 보시면 정의, 수직, 세대 증가할 때는 해야 되죠. 그죠? 수리권자 누구? 10년 이내에 해야 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야 되죠. 오타. 10년마다 해야 되죠. 누가 빠지죠? 특강 대도시 시장. 도지사 빠지죠? 도지사 빠지잖아요. 도지사는 전체라니까 시골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시골에는 리모델링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도지사 빠진다고요. 아까 도지사 빠지는 게 거의 또 있었죠? 특별 수선 충당금에서 도지사 빠지죠. 예, 네, 그것까지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해고. 아까 해고. 이거 문제를 만들었어요. 일부러 제가. 여러분 다 하시라고. 아까 해고 예고 봤죠? 그죠? 해고할 때 이행강제금까지 1000회, 2000회 그지 다 보셨어요. 근데 요거 빠졌어요. 예고. 자, 예외자. 해고할 때. 10분의 통상. 예, 통상임금 나오죠? 그 다음에 어떻게 서면을 해야 돼요? 반드시 서면을 알고, 이 사람은 예외죠? 예. 2, 3, 6. 수습은 3개월, 그죠? 요거. 경영상 해고할 때도 마찬가지죠. 50일 하죠? 예, 누구하고? 대표자하고, 근로자가 아니에요? 근로자 대표자하고 50일 하고 나서 뭐 해요? 3년 이내에 해고된자를 당시에 원상복구하는 거죠. 노선권영하는 거죠. 요거 내용을 한번 보셔야 돼요. 요게 빠져서 제가 넣은 거예요, 일부러. 이게 옛날에 많이 나왔던 질문이라 한번 다시 한번 넣었어요. 다시 한번 해고 예고 보면 30일 전 예고하는데 평균 임금 아니죠? 혜태 해고 혜태 통상 임금 티긋 통상 임금을 보고 해고 시기는 서면을 하고 일용은 3개월 이내 아니한 자 2개월 기간 사용한 자, 6개월 이내인 자, 수습은 3개월 이내인 자. 경영 해고할 때는 누구하고? 대표자하고 50일 안에 해야 되고. 그죠? 30일, 3년 안에 다시 할, 있는 사람은 고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75번. 바닥 구조. 요게 이제 좀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210, 150. 맞죠? 210, 150. 몇 대 10에? 58, 50. 큰 게 앞에 나왔어요. 땅이 뒤에 나왔고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뭐예요? 화장실. 화장실. 요게 이제 추가로 나온 부분. 자, 210, 150, 58, 50 화장실까지 한번 체크 한번 해서요. 만약에 이걸 쓰라면 쓸 수 있겠어요? 근데 옛날에 이렇게 나왔어요. 경량충격음, 중량충격음 나왔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숫자로 좀 갔죠. 네. 자, 76. 배치신고. 이것도 바뀌었다세요. 개정됐다 그랬죠? 아마 여기 나왔네요. 10월. 작년에 개정하고 처음 이제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예 이것까지 넣었어요. 여러분들. 좀 각인시키려고. 자, 보시죠. 며칠 이내? 15일 이내 맞아요? 30일 아니에요? 15일이네요. 그 다음에 교육기술증, 그 다음에 임명장 없는 경우에 뭐예요? 자치관리인 경우에는 뭐예요? 근로계약서. 자치관리는 근로계약서고 위탁관리는 위수탁계약서예요. 위수탁계약서를 첨부하고요. 그 다음에 15일 안에 변경된 거하고
이걸 받은 단체는 분기별로 시장 군수에게 제출해야 된다. 보고해야 된다. 분기 요것도 지문 나와요. 분기별로. 근데 요거를 쓰라 그러면 이제 요 정도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배치 신고는 15일 이내 단체에 대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수현황, 교육이수현황. 여러분들 이제 요 합격하면 12월 달에 문강, 충주에서 교육이수합니다. 예, 교육이수해요. 3일. 그때 또 저 볼 수 있어요. 그때 제가 짜장면 사드릴게요. 자, 교육이수현황. 그 다음에 임명장. 임명장 해야 되고, 자칠 때는 뭐, 근로계약서. 위탁이 때는 위수탁계약서. 그 다음에 자격증 사본. 그 다음에 15일 이내에 어떻게 해야 된다? 넣고, 그 다음에 분기별로, 분기별로 보고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단체는 즉시로 발급해줘야 된다. 요 문구 개정된 상황이라 좀 여러분들 좀 신경 쓰십시오. 자, 아마 이제 두 개 남았네요. 수도법, 수도법 몇 년이죠? 바뀌었다 그랬죠, 이번에. 예, 이번에 개정됐어요. 1년 이내 받아야 되고, 언제? 2018년 6월 달에 바뀌었어요. 여러분 지금 3개월 전에. 5년을 바뀌었어요. 감독자 보세요. 저수도 청소업자에 종사하는 종업원, 그 다음에 현장 지도한 감독자는 5년 받은 몇 시간? 8시간. 어린이들은 몇 시간? 어린이는 4시간. 얘는 8시간. 장기성 교육은 8시간. 장기성 교육은 8시간. 자, 교육 대상자를 1년 이내에 받아야 된다. 최초는 요 질문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또 바뀐 거. 국민연금 시효 몇 년? 이거 맞으셨어요? 10년. 10년. 요번에 개정됐어요. 요번에. 자, 연금료 한수, 그 밖에 다른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은 3년이었어요. 요건 아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받지 못할 거, 과온한 거 5년까지는 아시잖아요. 그죠? 요거 추가가 됐어요. 반환일시금은 10년. 요게 추가됐다고, 요번에. 요번에. 소멸시효로 받는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각각 시효로 소멸해. 이번에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문제화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재 여권은 있죠, 그죠? 요 뒤에는 없는데 제가 문제화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승강기 검사 교육 이것도 이제 옛날 문제였는데요. 하도 이렇게 소방 때문에 그래도 혹시나 해서 가져왔습니다. 관리 주체는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를 불합격한 승강을 운영할 수 없다. 당연하죠. 이를 운영하려면 합격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불합격을 재검사 받으려면 몇 개월 이내에, 특이하죠? 네, 특이합니다, 이게. 4개월 이내에 심층 검사를 받아 하며, 완성 검사는 몇 년 지나요? 15년 지나고 나서, 며칠? 3년마다 정기검사 해야 되죠. 네, 그 다음에 교육은 1일 몇 시간? 아닌데? 1일 8시간, 아마 하루 4시간에 3년이죠. 3년이죠. 아, 요거는 한번, 4시간인데? 요거 한번 체크 한번 하세요. 제가 이게 4시간이요? 8시간 돼 있네요? 3년. 왜냐면 오후에 갔다가 오거든요. 오후에 갔다가.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체크 좀 한번 해보세요. 8시간, 4시간인 것 같아요. 오후에 갔다가 반나절만 하고 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8시간이라는 거예요. 3년입니다. 주기는. 특이합니다. 다시 승강기는 4개월, 15년. 3년마다 정밀한 영사에서 4시간에 3년. 자, 8시간 돼 있어요? 아, 8시간 돼 있어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볼게요. 아, 여기 있는 저기 승강기 한번 보죠. 승강기, 승용 승강기는 6층 이상은 승용 승강기 써야 되죠? 그죠? 300제곱마다 한 개 직통일 때는 예외로 돼 있고, 요게 질문 제 옛날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질문이에요. 이게 300m면 하고, 그 다음 비상용은 10층 이상의 구조로 쓸 수 있다고 했고, 요것도 뒤에는 뭐 그렇다 치고, 그것도 요거 복도형일 때는 100세대마다 한 대, 100세 넘을 때는 한 대 추가할 수 있다까지 질문. 여기 질문 자주 나왔죠. 그 다음에 운영설비. 정기검사는 횟수 2년 이하도 하고, 정밀안전진단은 이런 것들인데, 요거는 소방에서 나오는 바람인데 다 죽었죠, 지금. 문제가 다 나왔어요. 어쨌든 요것도 한번 여러분들 한번쯤 쓱 보고 가세요. 그 다음에 요거죠. 마지막 문제 같으네요.
안전점검 실시 주기죠. 뭐 시특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특법 교육 받습니다. 몇 층? 16층 이상이죠, 기본적으로? 16층 이상 갈 때는 시특법 교육 받아야 되는데 요걸 가름할 수 있죠. 근데 반기 A, B, C는 반기죠. 그 다음에 D는 3회. 3회. 여기 뒤에 보면 나오죠. 2, 3, 5, 6, 11, 12. 3회죠. 예.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요건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또 하나 있죠. 가장 중요한 거 요거죠. 요거. 관리 주체는 안전점검 정밀지정 실시한 결과 이걸 했죠. 중대한 결함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 2년 이내에 그거를 어떻게 해? 보수 보강하고 나서 그죠? 특별사항 3년 안에 완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 관리 주체는 안전점검 정밀 안전진단 실시한 다음에 중대 있는 경우는 2년 안에 해야 되고 완료를 해야죠. 착수한 날로 3년 이내에 완료를 해야 된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제가 일찍 끝내드리려는데 정신이에요. 예. 제 전화번호 여기 있고요. 아, 우리 예비 소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이제 한 일주 남았습니다. 주말 껴서 일주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행운이 여러분들한테 있기를 바라면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